장애인 문화예술제 나를 담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.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됐는데요.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2일 의정부시 경민현대미술관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가 후원하는 제9회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나를 담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정도, 그 발전이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장애예술 작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작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장애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더욱더 좀 개선되고, 더불어서 이런 창작 활동이나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작가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관내 60여 명의 장애인 작가들이 선보인 도예, 서예, 한국화, 서양화, 생활원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.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손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림은 마음을 담아내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고 한 편의 뭐 책을 읽듯이 한 권의 그 시집을 읽듯이 그렇게 그림들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이런 기회에 참여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. 참여 작가들, 가족, 기관 관계자, 이웃들도 관람의 즐거움으로 작가들의 활동을 축하 응원했습니다. 진짜 마음이 와닿는 그림이고, 장애인들이 이 정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정말 너무 많은 노력 없이는 그릴 수가 없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작품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장애인 음악가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도 함께했습니다.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한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식 개선에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